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다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로 직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오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1차 여행이 진행되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항상 중요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경제적인 핍박과 신앙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는 사인을 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의 끝에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갔다라고만 끝내고 어디를 간지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선교지로 간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처음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 12장은.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28장까지가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크게 둘로 쫙 갈라져요.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시작하니까 이제는 베드로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부터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부터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다섯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섯 명 이야기요. 그 다섯 명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요. 바나바 누군지 알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뭘 딱 형용사를 붙여놓은 게 니게르라는 그 별명을 붙여놨어요. 니게르 시므온 그랬어요. 니게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거, 니거라고 우리 저 미국의 흑인들을 니거라고 그러죠. N-I-G-E-R. 이게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로 뭐냐면 니거가 블랙이란 소리.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유대인 사람인데 아마 조상이 몇백 년 동안 구레네죠. 예. 이 구레네 출신인데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로 보시면 돼요. 리비아의 수도를 구레네라고 그래요. 여기에 오랫동안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특별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가정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로서 오랫동안 그래서 완전 이방인화 된 사람이에요. 피부는 족보는 유대인이지만 완전 이방인화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요 사람은 별명이 니게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구레네 출신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루기오. 루기오는 얼굴 색깔이 까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니게르라는 별명이 없어요. 이 루기오라는 이름도 이 라틴 이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지도자 이름이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이 왕이 네 명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예요. 그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란 말은 뭐냐면요. 아, 영어로는 first brother라는 말은 그 집 식구가 아니고 의형제, 친한 친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과 아주 가까운 마나엔이라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우리 잘 아는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란 뜻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울이란 뜻은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네. 질문 던지는 자. 그런데 바울이란 뜻은 뭐냐면요, 조금마다는 소리, 적은 자란 뜻이에요. 바울이란 뜻은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고 같은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직분을 붙여줬냐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와 교사였다 그런다고요. 다시 말해 이 다섯 사람이 프로펫과 그 다음에 티처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름을 안 붙이고 이 두 가지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 보고요. 이 프로펫이라는 건 뭐냐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펫은. 네. 그 다음에 교사는 뭐냐면요, 프라펫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사는. 프라펫은 그냥 한마디 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는 더 조직적으로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때 누구를 가르쳤겠어요?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대상이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거기에서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딴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의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죽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런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이슈들을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르치면서 뭐 했다고 그랬냐면 금식을 자주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예. 금식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초점을 자기네가 가끔가다 맞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끔가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고는 자기네의 그 생각을 예수님께로 맞추는데요. 뭐로 맞추냐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모든 족속에게 내가 누군지를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에트네,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라는 이것이 이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 여러 가지 사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을 뽑아라.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엔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뽑아라. 왜냐,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시리아를 보고 말해야 되고 터키를 보고 말해야 되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환경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성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 다섯 명 지도자 중에 두 사람 뽑아라.
그래서 이분들이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뽑아놓고 이분들이 또 기도 시작하는데 금식을 또 한 거예요. 그럼 뽑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안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수라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제 이 사람들을 선거지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 두 분을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성세는 보면은 열 가지로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뭐냐? 우리 신약에서 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글을 쓰다가 이 말은 구약의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인용하라 하고 딱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꿈으로. 진짜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이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동방박사가 꿈을 꿨는데 너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이게 꿈을 꾼 거예요. 어떤 때는 실제 음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빌립에게는 실제 음성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가사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응? 에티오피아 넷이. 똑같이 사울의 다메섹으로 갈 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울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사울만 들었어요.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요 다섯 명의 지도자들에게 요 음성으로 들려줬던 모양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들 두 사람 뽑아서 안수해서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겠지만 환상으로 또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환상을 봤고요. 9장 10절에 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했어요? 이리 오십시오.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는 그 환상 있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걸 마게도니안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예수님 말씀했죠. 기근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다 이거는 상황, 사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그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세 번 했는데요. 스데반이가 설교해서 그럴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이런 그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 동물을 본 장면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10절이에요. 이럴 때는 뭐로 봤냐면 오늘 보면 비몽사문이 이것을 트랜스 영어로는요 어떤 액터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비전과 또 달라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비몽사몽이 돼서 뭐 넋을 다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쫙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언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 이야기예요. 나 바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사람은 겁내지 말아라. 앞으로 모든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거버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요한 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면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열 번째는 제3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3자가 나에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발람에게 나귀가 말한 거 아시죠? 나귀 입을 통해서. 여기 뭐예요? 민수기 22장 30절에.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열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이 열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왜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열두 제자들 보고 몇 사람 뽑아가지고 선교사 내보내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안디옥에 있는 다섯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해놔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부담으로 생각돼요. 부담으로. 대상이 그런 거예요. 자, 이분들이요. 이제 선교지를 나가는데 어디를 내보낼까야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제는 파송은 하는데 분명히 회의를 했을 거예요. 다섯 명이.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의 의견이 어디냐? 구브로로 보냅시다. 그런데 구브로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시리아예요. 안디옥이 시리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메섹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 어디를 보낼 거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터키인데 구브로를 보냅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이쪽으로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로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지만 어릴 때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우리 지금의 사이프러스예요. 그 바나바의 고향이 거기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울의 고향은 여기 다소예요. 우리 동네 갑시다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바나바가 더 센 분이니까. 더 윗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윗사람을 말 듣고 윗사람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갈 때에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미 한 사람을 목표를 두고 여길 갔어요. 이분들이. 그분이 누구냐면 이 구브로의 총독이에요. 총독. 이때가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이때도 로마 황제가 이 구브로에 총독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이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름이요. 그것도 다 이제 헬라 이름이에요. 또 완전 헬라 사람이고요. 요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보면 바보라는 세계, 바보. 여기에 자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나 바울은, 특히 이제 바나바는 이 사람을 옛날부터 좀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만 복음화 하면은 이 지역 다가 복음화가 쉬워지는 거예요. 권력자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우리 구브로로 가자.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약 한 25km 되는데 여기 뭐냐? 실루기아라는 해변 도시 이리로 떠났어요. 실루기아.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는 요 3번이 뭐냐면 살람이라는 데 도착한 게 살람이. 이분들은 항상요. 도착하자마자 누굴 찾냐면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가요. 우리 같으면 어디 딱 가면은 그 도시에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갈 데가 우리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외국인 교회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갈 데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자기네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를 여기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한국에서요. 똑같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깊은 갈등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하고요.
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빨리 이 사람들하고 좀 교제하고는 이 바보로 가는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섬을 가로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보에 도착을 했어요. 바보에. 바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여기에 딱 도착하니까요. 하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거기에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진짜 선지자예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바 예수.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바 예수란 말은 바란 건 B-A-R이에요. 그건 그 바란 말은 아라메익, 다시 아라메익 언어라고 아, 이 히브리 말의 방언. 예수님도 이 말을 썼어요. 그 당시에 사투리인데요. 이 아라메익이라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방언인데요. 그 방언 말로 하면 아라메익으로 바란 말이 뭐냐면 아들이란 소리.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아들이란 소리. Jesus란 말은 알죠? Jesus란 말이 이분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란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하는 거는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바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박수 엘리마 그랬어요. 이분의 별명이. 이 박수란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매지션이라고. 매지션. 매지션이란 말은 마법사를 말합니다. 엘리마라는 말도요. 똑같이요. 요거는 아랍 말인데 요것도 마법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바 예수라는 이분이 마법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요. 그리고 존경하고요. 그런데 요 양반이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항상 총독 아까 누구였죠? 에? 서기오 바울. 항상 총독의 정신적인 어드바이저였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항상 이 양반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어드바이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바 예수가 요 놈이 옆에 붙었다가 막 방해라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 만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총독은 생각해요. 뭐냐? 바나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서 바나바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언젠간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개종을 했다라는 소리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던 기독교인들과 같이 지내고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기독교 사람들이 모인 데다가 바치고 이런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사람의 시스터가 그 기독교인들 집을 장만해주고 이런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또 소문에 이 바나바라는 양반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대표가 됐다 이런 말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문에 아, 그 바나바가 지금 이 동네 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 바나바 좀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뭔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자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이 박수 엘리마가 말이죠. 막 일어나가지고 열을 내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 종자들을 만나지 마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엘리마 앞에 딱 섰고 바울이
옆에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이 사울에 같이 서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아, 이놈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못하게 말이죠.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려서 누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돈 갖다 주고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나바가 말이죠. 그냥 아주 당황해진 거예요. 에? 복음을 좀 나이스하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입장이 지금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 영적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말이죠. 13장 9절에 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요. 요 전까지는 사울이란 말을 썼어요. 사울이란 말을 계속해서요. 그러다가 13장 9절에 했어요. 요 장면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죠? 이건 헬라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선교사 이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요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없어지고 바울이 하면서 딱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 바울이 딱 등장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박수 엘리마를 그냥 뚫어보더라 그랬어요. 예. 요 뚫어보더라 그랬어요. 보면 영어로는 그래서 gazing at 그랬어요. gazing. gazing이란 말은 눈을 가로뜨고 그냥 일들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르마가 말이죠. 이 양반이 그냥 완전히 기가 팍 죽어버리는 날 꼬리 딱 내리는 거예요. 바나바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바나바한테 미안합니다. 저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그것도 없이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 담임 목사는 하루아침에 부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네, 이때부터 하나님이 말이죠. 이 착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는 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은요 바나바 이야기는 쏙 없어져 버리고 바울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요. 이 박수 엘리마 보고요. 막 고증을 하는 거예요. 에? 너 이 괴계 속임수가 가득한 놈아. 모든 악행으로 가득한 놈아. 그런 거예요. 마귀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인의 원수다 이놈아. 그러면서 이놈아란 말은 여기 없어요. 아 이러면서 말이죠. 이 바울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런 게 예수님의 손이 지금 네 머리 위에 올라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봉사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이 정도 되면 신나겠죠? 예? 바나바가 옆에 있다가 말이죠. 이 바울의 영권을 본 거예요. 이 박수 엘리메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금 서기오 바울도 딱 보니까 요 젊은이 자기가 존경하는 바나바보다 더 세네. 자기의 멘토가 되는 누구요? 예? 바 예수보다도 더 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꿇어앉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섬기는 그 예수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그 위에는 소식이 없어요. 성서에는요. 그렇지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1차 여행 끝나고 2차 여행을 갈 때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성서에는 분명히 말해요. 15장 39절에 바나바는 조카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요 서기어 바울을 만나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구브로 복음화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울도 유명하지만 이 바나바도 보통 분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13장 1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요, 이 선교를 떠날 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는 요한을 데리고 갔더라고 그랬어요. 수종자로.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마가예요. 예? 요한을 데리고 갔더라. 이제 거기 보면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한은 마가예요.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지금 마가가요, 여기 바보에서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는 이제 여기 이제 목표가 끝난 거예요. 자기네가 이 구브로를 간 목표가 끝났어요. 목적이 끝난 거예요. 왜요? 이 누구를요? 서기요? 바울을? 이 사람 복음화 시켰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 떠나라. 이제는 대륙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버가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 버가는 밤빌리아라는 이 주의 중요 도시예요. 이 밤빌리아. 이 버가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가가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중도 타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가버렸어요. 이 양반이 누굽니까? 마가가.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의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마가가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납니까?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가 그때 젊은 조그만 보이였기 때문에 아마 한 열 몇 살 정도 된 보이였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 마가가요, 딱 보니까 아까 이게 바보에서요, 자기 외삼촌이 바보 되는 걸 본 거예요. 네, 자기 외삼촌이.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상처 입은 거예요. 아유, 어떻게 우리 외삼촌의 오른팔 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삼촌을 바보를 만들고 자기가 앞장서느냐 이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13절에 보면요, 13절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누가도 써놓기를요, 이제는 바울과 및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는 바나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제 지도자가 됐고 자기 외삼촌과 자기는 똘마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아마 열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예? 기분 나빠가지고 아마 요새 말로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바울 아저씨 혼자 해잡수세요. 우리 난 갈래요. 어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삼촌을 말이에요. 근데 이 삼촌은 마음씨가 좋으니까 야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떡하니 하고 이 정도로 끝냈을 거예요. 막. 근데 이 젊은이는 화가 나가지고 안 해 나 가겠어요. 그 아마 갔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분들이 어디로 올라갔냐, 이제 바울이 지도력을 가지고 말이죠, 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지만 이 그래서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시디아라는 이 동네가 요 안디옥이 요 동네가 언어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이 비시디아의 소속이에요. 그런데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남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둘로 불러요. 비시디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갈라디아라고. 남갈라디아.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유대인 교회로 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 앉아서 뭐 했냐면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졸렁졸렁졸렁 졸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유대인이구나. 유대인, 유대교 사람들로 알군 말이죠. 당신들 성경 좀 아는 것 같으면 나와서 좀 한마디 해볼래? 그런 거예요. 예?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에따, 이게 좋은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앞에서. 그 설교는 대단히 긴 설교예요.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나온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우리 조상들 400년 애굽생활한 거 너 알지? 그러다가 쭉 나와서 나한테 다윗 왕금 알지? 다윗 왕의 씨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에? 너희들 세례요한 이야기 들었지? 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니?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준비된 자다 이런 말 다 한 거 구약에 나오잖아. 그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말이죠. 이 안디옥에서요. 유대인들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이어보시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는 막 개종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야 이놈하고 죽일 놈하고 막 덤벼드는 두파가 생겨서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반대 그룹들이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냥 막 난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여기 못 있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떠나버려요. 떠나가지고 어딜 가냐면 여기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에 이고니온이란 이고니온 요리를 딱 간 거예요. 이고니온. 이고니온에 딱 도착해서 또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가 가지고요.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설교하면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선교지에 나가서는요. 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바울이 돌이 싹 지나간 모양이에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여 8번 루스트라로 도망간 거예요. 루스트라로. 이 루스트라에 딱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 루스트라가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미 그 사람은 그때 크리스천이 아니었잖아요. 디모데가. 유대인은 반유대인이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런데 이 루스트라에 딱 도착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웬 안전뱅이가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가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안전뱅이 눈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그냥 홀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게 사람들이에요. 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이 루스트라의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 보고는요. 오 당신도 신이고 바울 보고 당신도 신이네. 그래서 바나바 보고 뭐라고 하면 당신은 제우스 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에? 제우스 신 알죠?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걸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그래요. 주피터 신. 제우스 신을요. 그러니까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것을 이태리 말로는 주피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깐 그건 아마 바나바가 될 왕초 나이가 있어서 왕초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제우스 신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폼 잡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바울 보고 바울 당신은 허르메 신이라는 거예요. 허르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제우스 신의 바로 밑에 신이에요. 그걸 이태리 말로 뭐냐? 머큐리라고 그래요. 머큐리. 우리 머큐리 신은 머큐리라는 말 들었죠? 이 머큐리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머큐리 신은요, 이 대변자 신이에요. 웅변하는, 대변하는 신을 머큐리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대변을 한 분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딱 뒤에 서서 폼재고 있는 신이 제일 높은 신인 바나바인데 제우스 신이고 이 앞에서 나와서 말한 저 신은 저 사람은 머큐리 신이다는데 아 그러면서 와서 말이죠. 이분들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 제우스 종교를 믿는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꽃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 앞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이니까 우리 제사 받으세요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여기 루스트라에 디모데 고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요.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거지. 너희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아, 막 이러고 지금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안디옥하고요. 여기 안디옥하고요. 이고니온에서 열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요. 네? 보따리를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 와가지고 돌로 쳤는데 바울이 완전히 실신해버렸어요. 바울이. 실신해가지고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바울을. 던졌는데 바울을 이제 장사 지내려고 그랬던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 시체 옆에 둥그랗게 동그랗게 서 있었어요. 똑 서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옷을 털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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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에? 나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떠나자. 그래가지고 여기 더베라고 있죠. 요리로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나는 건요. 바울의 죽었던 것 같은 그 시체 주변에 몇몇 그룹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알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나오는 게 이분이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는 자기가 이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 감옥에서 쓴 말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그럴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아하 이게 있다구나 그걸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쓴 거 보니까 네가 내가 그때 1차 여행 때에 그 동네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네가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도 이런 것을 기대해라. 이제 이런 편지거든요. 예,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더베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안 되겠다. 여기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그냥 가면 바로 지름길이에요. 돌아가면요.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명은 2년 걸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이요. 돌아가자 이리로 직접 가지 않고 안디옥으로 항상 바울은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조그맣게 가정교회를 지금 개척해 놓은 것들이 이 동네 여기 다 가요. 네? 특히 이 동네 거기를 우리 다시 한번 방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핍박에서 너희들은 잘 견뎌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또 가르쳐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어려움 잘 견뎌라. 어려움 잘 견뎌라.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여기 5번이 버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가가 떠난 곳 아니에요?
버가에 오지 않고요. 해변 도시인 아탈리아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선교지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했던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그 모델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요. 그래서 그 모델을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불러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분들은 선교지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 교포 교회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포 복음화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포 교회 안에 방문해 오는 소위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사람들이 교포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God-fearers.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 종교를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그 circumcision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완전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또 이방인들은 완전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proselytes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change, religion을 change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요 일들을 먼저 했어요. 이 교포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게 교포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한 다음에 1.5세 2세들까지 복음화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은 티칭을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친 거예요. 딴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인자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또 재림에 오신다. 요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요 가르치면 세 번째로 반응이 오는데 무슨 반응이 오느냐? 영접하고 개종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제자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조그마한 가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꼭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 그룹들이 나와요. 이제 비판하고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룹들이 나오는 이 두 그룹이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 패턴 그대로. 네 번째로 이 반대 그룹 때문에 가정교회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대 그룹 때문에 이제는 선교지를 또 옮겨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우리 AMI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가지고 뭐합니까? 요 위에 말하는 1번, 2번, 3번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옮겨갈 때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떻게 또 교포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교포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개종자들을 놓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또 조그마한 가정교회를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새 도시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네. 철수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름길로 철수하지 않고 철수할 때 다시 개척했던 교회를 리비짓하는 거예요. 재방문하는 거예요. 네. 다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예요? 스트렝트닝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굳건히 서 있어라 너희들에게. 네?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두 번째는 encourage 해줘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을 부어주는 거예요. hope. 소망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핍박이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 오면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분들도 오면서 각 가정교회 들려가지고 장로들을 임명했어요. 투표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기도 가운데 장로들을 임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를 투표하고 이런 것도 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장로 투표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자기 고향 본교회로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서 그분들을 그냥 던져놓습니까? 아니. 돌아가가지고는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개척원 교회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돼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개척원 교회들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어떤 내적 갈등인가. 그 안에 민족적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신앙적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는 돈 있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그 쓴 뿌리가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있는 헌신자들이 거기 있냐면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도 그 안에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이 안에 신앙적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적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 뭐냐? 어떤 사람들은 율법 중심인 크리스천들 그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중심,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구원론이 자유의지 조금 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정적이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안에서도 싸움하는 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꼭 이런 문제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이제 외부 핍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이런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바울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렇죠? 지도자는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개척만 해놓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개척해놓고 뒷정리가 더 힘든 거예요. 뒷정리가. 바울이 어떻게 했냐? 계속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죠. 전화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6년에 시작해서 48년에 끝나군요. 49년에 이분이 여기에서부터 이 안디옥에서 편지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가장 이 개척한 교회 중에 문제 있었던 교회가 뭐냐면 이 안디옥 쪽, 여기. 이 남 갈라디아 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들에 의하면은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되는데 왜 바울 선생님 당신이 와가지고는 율법보다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느냐? 에? 당신 이단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소식이 말이죠. 이 동네 다 퍼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바울이 앉아가지고 아니다. 이건 내가 교통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게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어느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야고보서 배웠잖아요. 예? 이 여기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은 대개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거든요. 핍박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분들의 최고 사령관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 베드로도 되지만. 그러니까 야고보가 저분들을 방문을 하다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에? 거기에 과부가 많았고 고아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랬어요? 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것도 주후 49년에 쓴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데 편지 다 써놓고 야고보도 쓰고 바울도 편지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딱 여기 앉아있는데 또 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 당신 전하는 복음이 이게 성서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그러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 열두 제자들에게 설명 좀 해주라.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것이 이제 15장이 나오는 게 다음 이제 15장에 우리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하겠는데요.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AMI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AMI 이름으로 약간 십몇 년을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제에 가서 개척교회도 열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가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선교제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지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찬소리해주고 가르쳐주고 힘을 넣어주고 비전을 넣어주고. 우리 선교사들 가면 또 이렇게 또 절절절 조는 사람도 있어요. 때려가지고 깨워서 또 아이스크림도 집어넣어주고 뭐도 집어넣어주고 해서 좀 힘을 집어넣어갖고 또 팔짝팔짝 살게 만들어놓고 또 오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뭐 앉아 사무실에 앉아서 또 이메일로 또 그냥 약을 집어넣어주는 게 자꾸.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이게 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해주고 목사님 우리에게 신방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해서 신방 못 가서 죄송해요. 그러면. 목사님 선교제 신경 쓰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잘 갑니다. 그러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황 목사가 우리 교인 전체가 이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황 목사가 리더십이 더 증가되고 지혜가 더 늘어나고 영성도 더 늘어나고 영적 분별력도 늘어나고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만이 아니고 저 바깥에 지금 깔려있는 우리 AMI 형제자매들을 잘 인도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는 우리 AMI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돈에 유혹받지 않게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선교행을 하는 동안에 분명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네. 이분들이 자주 금식했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자주 금식하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1차 여행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1차 선교여행에 관한 그 당시의 스토리들을 공부하면서 이 스토리가 오늘날 우리의 스토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선교의 기본 틀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서 그 틀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두가 받쳐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귀한 레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